네,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최근 뭐 시장에서 보면은 실적 그리고 재무 건전성 이런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.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건전성에 흔들릴 만한 기업들 이슈가 최근 좀 계속 나오고 있죠. 오스테 임플란트 뭐 상장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지금 또 횡령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안 들려도 될 소식이 계속 들려서 예.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. 오스테 임플란트 거래 재개도 면서 좀 한시름 났다 싶었는데 다시 이 직원의 횡령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. 이 사건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일한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서 약 614억 원가량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가 나타난 겁니다. 이 빼돌린 자금은요. 2010년 그 당시 대우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현재 위니아 대우죠. 이 매각 과정에서 네. 매각 주관사였던 우리은행이 이란 엔테카합이라는 기업으로부터 취했던 계약금의 일부인데요. 매각이 파기가 됐습니다. 결국에. 그래서 우리은행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했던 상황인데 이 미국이 이란 금융 제재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송금 채널이 막혔었던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해당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옮겨서 관리를 해왔다고 해요. 그런데 올해 초에 이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런 이란 송금을 위한 특별 허가서를 받으면서 이 일이 좀 드러나게 됐는데요.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은행이 계좌를 열어봤는데 이 과정에서 돈이 비었던 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예. 우리은행 측이 직원 고소를 한 이틀 전에 진행을 했고요. 이에 따라서 직원이 바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에 이 피의자의 공범으로 보이는 친동생 역시나 지금 긴급 체포가 된 상태이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1금융권 그리고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하다, 황당하다라는 얘기까지 얻고 있는 상태이고요. 예. 금감원은 지금 우리 은행에 대해서 이 수시 검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.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좀 네.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폐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요? 네, 일단 우리은행의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상장 폐지에 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이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상장사 자체에서 발생이 됐을 때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공시 의무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 일단 이 임원이 횡령 배임을 저질렀을 때는 이게 의무 공시 대상인데 일단 일부 직원이고 이 직원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 횡령 금액이 얼마나 횡령이 얼마나 발생을 했냐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의무 공시 대상이 되는데 예. 2.5% 이상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 금융지주의 이번 횡령금 사태를 봤을 때 한 0.5%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. 이 공시 의무도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, 정말 이걸 어떻게 모르고 있었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네. 계속해서 드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또 공범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들도 더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과거에도 이런 은행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?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더라고요. 예. 취재를 하다 보니까 2005년에 이 조흥은행에서 자금결제 담당 직원이 공금 400억 원가량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고요. 조금 더 갔을 때 이제 2013년에 국민은행 직원의 또 횡령 사건이 한 90억 원어치에 대한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뭐 우리은행에서도 2015년에 여의도 지점장이 또 고객 예탁금 20억 원 정도를 횡령을 하고 잠적을 했던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. 예. 이렇게 보셨듯이 매해 금융권 직원들의 비위 사태는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일 은행 금융 사건으로서 좀 매우 의례적일 만큼 큰 액수다라는 그런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. 당연히 우리 은행이 비난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. 왜냐하면 지금 이 발생이 10년이나 지난 것이잖아요. 예. 2012년에 처음으로 이제 인출을 하게 된 것이니까. 근데 10년 동안 이것을 정말 몰랐냐 이런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. 왜냐하면 이런 자금 관리 같은 경우에는 2중, 3중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. 그렇게 되면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충분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더욱이 또 우리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4대 금융지주 중에 처음으로 은행을 포함한 계열사의 내부 통제를 관리하는 내부 통제 관리위원회의 그런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
의구심이 커지는 상태이고요. 또 비난의 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마 DLF 불완전 판매 사태 예상을 하실 겁니다. 2018년에 벌어지고 나서 그때도 이제 지적이 됐던 게 바로 이런 내부 시스템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후 4년이 지났지만 무엇이 달라졌냐 이런 비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또 이게 장기에 걸쳐 온 만큼 뭐 경영진이나 은행장들도 이 책임론에 대해서 걸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이제 내부만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감사를 진행해왔던 회계 법인도 있고요. 또 금융감독원 역시 뭐 수차례 부분 또는 종합감사를 진행을 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적발해오지 못한 데에서 문제를 좀 지적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은보 금감원장이 이제 작년 8월에 취임 직후에 검사제도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 검사를 통해서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 금융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. 근데 이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서 이 정 원장의 검사제도 역시나 개편론도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손태승 회장의 소송에도 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겠네요. 이런 부분들은요. 네. 예. 어쨌든 뭐 은행이나 회계법인이나 뭐 감독원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어제는 뭐 장중 6%까지도 하락세를 보였고 지금 현재 지금 4%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주가 반응을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? 직원 내부 통제 시스템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는 투자 포인트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? 네, 영향을 일부 줄 수가 있겠죠. 예. 일단 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장중에 이제 6%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죠. 예. 장 후반에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2%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점차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 발표될 때까지는 이 주가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렇죠. 그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좀 신뢰를 잃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. 만약에 이번에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더 나중돼서 이것이 적발되면 더 큰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죠. 이 조사가 쭉 진행이 돼서 이제 결과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조사 통해서 내부 시스템의 허점이 크게 부각이 되면 이 고객 이탈 가능성도 나올 수 있겠죠. 이렇게 되면 은행 수익과 주가에도 영향을 또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.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이 횡령금 규모를 봤을 때 전액 손실 처리를 해도 연간 이익 대비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이번 횡령 사건이 아무래도 좀 크게 이 고질적인 좀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타 은행권으로도 이 여파가 좀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추이를 좀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연이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제대로 된 방지책이 나올 수 없는 겁니까? 그러니까요. 한 사람의 좀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좀 커지고 있고 너무 비일비재하게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확실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예. 이번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이 내부 통제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가질 당연하죠.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라도 이 부실한 내부 시스템을 확실히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.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결국에 여기에 달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법률적인 구멍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. 현재 관련 법률을 좀 살펴보니까 금융회사가 임직원이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또 이를 총괄할 준법 감신을 둬야 한다라는 내용은 있는데요. 근데 실상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면 내부 통제 기준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 이 기준을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 등이 없어서 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좀 불거져 왔던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화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또 금감원 같은 경우에 이 거액 횡령 사건을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책임 소지를 가리고요. 이번 사태를 좀 기점 삼아서 정확히 이런 부분들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 뭐 단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.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은행 측에서는 어쨌든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다 취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네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